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 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분들. 오늘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듀근 1월 이벤트인데요.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증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달 그달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올림픽이 일어난다, 아니면 몇 월 며칠에 월드컵이 일어난다, 아니면 몇 월 며칠에 미국 어디에서 뭔가를 발표한다, 아니면 또 몇 월 며칠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언팩 행사,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 등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정리해서 정말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진 모르겠으나 아마 여러분 반응에 따라 이거는 괜찮은 컨텐츠다 라고 하면은 매월 찾아뵐 예정인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또 재밌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싶어도 월간 스케줄이라는 걸 이렇게 HTS나 MTS에 들어가서 보면은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우, 보기 싫죠. 보기 싫어. 얼마나 보기 싫으면은 이건 삼성증권인데 여기서 EPL, 토트넘 대 리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 경기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어하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도 넣어줘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꼬시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불구하고 너무 보기 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 그럼 그런 거 빼고, 이런 거는 너무 어렵지만 좀 중요하다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해서 붙여드리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직관적이다, 그냥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만 이렇게 샥샥샥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쇽쇽쇽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자, 1월 1주차 벌써 지났죠. 1월 1일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폐기물을 받지 않겠어, 우리는 전 세계의 쓰레기장이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딱 보자마자 우리 이제 주린이분들, 아니 기린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폐기물이다. 폐기물을 사야겠다. 하지만 그 실상을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계속 찾아볼게요. 자,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생각하면은 폐기물이 딱 떠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선제적 대비를 이미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여기서 계속 쭉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대는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 4천 톤. 폐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지난 17년에는 근데 많이 보냈지만 그때부터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93%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00톤을 보낼 거면 이제는 7톤밖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에 수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폐기물이 넘쳐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폐지의 경우에도 이미 1만 5천 톤으로 2018년 이후 95% 감소한 상태라서 중국 폐지 수입 중단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는 3에서 5%, 이때 기사가 12월이니까 이번 달이죠. 올해죠, 올해. 올해는 폐지 가격이 좀 3에서 5% 정도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 아니면 그냥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린 여기서 보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폐지 공급 과잉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폐지가 공급 과잉이다. 그럼 폐지를 사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사과 공급 과잉, 그 말은 슈퍼에 가든 어디에 가든 모두가 사과를 팔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 사과가. 뭐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지금 막 사과가 막 썩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급 과잉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폐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썩어나면 사과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똥값이 될 겁니다. 똥값. 자, 그 말은 폐지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들은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 안 가시면은 항상 사과를 대입해 보세요. 사과를 원재료로 하는 사과 주스 회사들은 수익률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과는 넘쳐나니까 너무 싸게 사와서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주스 가격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원재료가 하락하면은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 7월 19일 폐지 가격 하락에 상승세 탄 한솔 재지라는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 딱 생각해야 될 거, 바로 여기서 오케이 폐지다 하고 폐지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들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보셨다시피 3에서 5% 정도만 증가해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코로나 때문에 택배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재지 회사들 중에 특정 회사들은 너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모든 거는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왼쪽도 생각해보고 오른쪽도 생각해보고 위에도 아래도 생각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자, 1월 2주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어땠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해보는 컨텐츠라 뭔가 버벅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주차 1월 5일 내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을 예정. MSCI 글로벌 지수 중국 12개 기업이 편출될 예정. 그리고 1월 7일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1월 5일에 내일이죠.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50대 48입니다. 그리고 총 100명이고요. 그래서 2명을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뽑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상황이었다면은 조지아주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바이든을 뽑았어요. 네, 그 말은 좀 심각하죠.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경상도에서 민주당을 뽑은 것,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국민의힘 당을 뽑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죠. 어휴,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텃밭을 뺏긴 상황이라 그러면 이 두 자리가 만약에 파란색이 된다면 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50대 50 정말 아이러니하게 동률이 됩니다. 그럼 동률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150대 150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부결입니다. 무조건 151표가 과반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결된 거고 다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50대 50이 되면은 갑자기 저기 있던 상원의장이 누구냐?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누굴까요? 당연히 민주당이겠죠.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민주당 사람이 딱 내려와서 50대 50이야? 그럼 내가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어 라고 말을 하고 민주당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대 사실상 5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상원, 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모두가 파란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상할 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을 조금 칼질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나스닥의 위에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살살 떨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상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지킨다면 그나마 이제 공화당이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을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장 좋다. 모든 것은 한쪽으로 몰리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이거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 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뭐냐면은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러니까 그냥 동률 5대5가 나왔으면은 의장이 한 표를 사용해서 니네가 이겼어 라고 심판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50대50이 되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MSCI 글로벌 지수 중국 12개 기업이 편출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MSC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그냥 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국을 투자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프랑스에 대해서 뭐 아시나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랑스를 투자하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나 아니면 거기서 만드는 펀드를 사용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미국에서 빚대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빚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 뭘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화학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MSCI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한번 비중을 조절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MSCI에 투자를 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MSCI에서 이렇게 중국 지수 12개가 편출이 된다. 그 말은 이 바구니에 있는 돈이 그 회사에는 더 이상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5일 장 마감 후 주가 지수 구성 종목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고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 감시 카메라 제조 업체 하이크비전, 중국 교통 건설, 중국 추저, 렌통 난진 판다 전자 등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모르죠. 예, SMIC 정도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기업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MSCI에 투자를 하는데 이 MSCI라는 큰 돈주머니에서 얘네가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너희한텐 투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빠져나가면은 뭐든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게 이제 어떤 기업이냐? 그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MSCI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주머니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7일에는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을 개최합니다. 뭐 사실상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모니터나 아니면 TV 같은 거가
궁금하시다면 이것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기준 1월 7일 오전 1시 새벽이네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이제 뉴스나 뭐 삼성닷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시청을 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3주차입니다. CES 2021 정말 중요합니다. CES 아마 좀 뒤에 보시면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CES랑 비슷합니다. 이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첨단 기술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서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죠. 미스 기업, 미스터 기업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와서 저 회사는 저런 걸 하고 있구만. 이 회사는 이런 걸 하고 있구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월 11일은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C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일간 열리게 되고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엑스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런 이제 테크를 좋아하시는 관람객들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와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엄청난 기술이 있어. 그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5G 기반 혁신 제품 소개 예정이라고 하고 퀀텀 미니 LED TV가 공개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즘 뜨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QNED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LG에서 QNED, 미니 LED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신경전이라는 게 왜 그러냐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출시한 미니 LED인 LG QNED가 이게 좀 중요한데 왜냐?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QNED라는 이름은 삼성전자의 LCD TV인 QLED랑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르죠. 네, NED, LED 꼭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름이 QNED랑 동일해요. 이름을 똑같이 내버렸어요. 근데 LG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LG가 왜 저러지? 같은 나라끼리 왜 싸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OLED랑 QLED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에서 QLED와 OLED 뭐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OLED가 더 좋나? 아니면 QLED가 좋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OLED가 기술력으로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OLED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 점을 하나 더 붙였죠. 뭔가 예전에 그 점 찍어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사실상 기술력은 OLED가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QLED랑 OLED랑 이렇게 비슷한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LG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 인간들이 점 하나 찍어가지고 QLED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상 기술력은 OLED가 더 좋지만 하물며 그런데 소비자들은 QLED가 더 좋다 그렇게 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케팅에서 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LG에서는 칼을 갈고 절치부심을 해서 지금처럼 QNED를 출시를 해버리면서 먼저 선타를 때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최초 공개를 하는 것이 뭐냐? 이 TV인데요. 커브드 TV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TV를 볼 때는 평면으로 할 수 있어요. TV가 움직여요. TV가 평면으로 이렇게 됐다가 게임할 때는 이렇게 다시 휘어요. 이렇게 커브드를 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뭐 버튼으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밴더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가 굽혀졌다가 펼쳐졌다가 굽혀졌다가 펼쳐졌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공개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LG 롤러블 폰이 있죠. 상소문 폰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핸드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쫙 펴지는 그것도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그겁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섹터 뭐 제약,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 분석 등등등 그래서 40여 개국 1500 기업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뽐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합니다. 우리는 저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전 세계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기업 28곳이 참여하는데 특이점은 셀트리온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지 않는 거는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는 안 갈래. 괜히 갔다가 또 니들 막 질문하면 귀찮아 라고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월 4주차 보시면은 미국 증시 휴장이 1월 18일에 있고요. 그 다음 1월 19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환경 장관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 20일에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드디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은
22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자, 마틴 루터킹의 날에는 이제 미국이십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냥 가져왔는데, 자,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틴 이걸 조사하면서 마틴 루터킹이란 분이 돌아가신 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생일이래요. 태어나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인생은 누가 1등을 하는지 따지는 경기가 아니다. 얼마나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C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중앙은행이 뭐죠? 은행들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이랑 통화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월 5주차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매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무슨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아. 그 회의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의를 공개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그 뉘앙스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뭔가 증시가 좀 올라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출렁이게 되고, 아직까지는 뭐 적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시장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그냥 보통 투자자분들은 직접 찾아볼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해석을 해서 이제 유튜브가 너무 좋아져서 네, 블로그나 아니면 그런 리포트에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자, 오늘은 아마 첫 번째로 해본 컨텐츠입니다. 이 부분이 뭐 괜찮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으셨다면 댓글 또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